그런 만큼 저도 마음의 공허함이 좀 커지고 심심하고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은진 팬이에요. 팬이시라고요? 그래도 본 지 좀 됐어요. 언제 보셨습니까? 그 출장 PT 인천부터 봤어요. 처음 전화 데이트 할 때부터 전화 진짜 많이 했어요. 한 진짜? 2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. 진짜요? 완전 말하는 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, 말 얘기하세요. 네,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차단당했거든요. 차단을 했다고요? 죄송하지. 네,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. 일단요,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에요. 너무 실망해가지고 진짜 뭐 보지 말까 하고 마음이 상했는데. 진짜? 재밌고. 제가 아니에요. 그 전화데이트 하면 하셨어가지고. 다른 분이 했어요. 다시 한번 어떻게 차단 그거 어떻게 풀지?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 차단 목록에 여성이 한 200명은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그 진짜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. 방송 열심히 보고.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? 해외가가지고.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? 그래요? 알겠어요. 그럼 성이 유이신 분 내가 한번 차단 풀어보겠습니다. 네, 꼭 풀어주세요. 네, 고마워요. 마랑 인스타 보고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유튜브 방송 안 봤는데 마랑 때문에 처음 봤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네네, 네. 너무 감동이에요. 네, 안녕. 좀 치유가 됐어. 여보세요? 저는 28살이고요. 네, 동생이구나. 그럼 동생. 네네네.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? 요새 너무 외롭고 괴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? 어쩔 수 없지. 시간이 지나가야지. 이거 약간 시간이 약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거. 진짜요? 그러면 뭐 그게 약이면 뭐 심리 치료 받아도 뭐 시간이 약이어요라고 하겠네요.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. 옆 친구 바꿔주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훈수충님. 여보세요? 네, 훈수충님. 여보세요? 여성이세요? 네. 근데 죄송한데 지금 네. 남자들이 하는 얘기에 이렇게 훈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. 아니요, 훈수 아니에요. 그냥 제 의견을 말한 거고. 의견을 말하신 거예요? 네, 근데 만약에 기분이 좀 그랬으면 죄송해요. 아니, 장난이고요. 네.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? 그럼 저는요. 뭘 하고 싶은데요? 하고 싶으신 게 뭔데요? 성공이요. 성공이요? 네.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잘 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냥 공허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정확하게 하시네요. 어떻게 뭐 심리학과 나오셨어요? 그건 아니고 피아노 치러 가세요. 피아노 컨텐츠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을 피아노로 고쳐라?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. 피아노 전공하셨구나. 저 체르니 40이에요. 안녕하세요. 체르니 40이에요? 네. 그러면 가가지고 원하시는 곡도 연습하고 그러면 시간 후딱가요. 피아노를 이제 좀 해라. 네. 괜찮네. 피아노. 근데 피아노 하는데 좀 비싸요. 요새 지금 20만원 정도 하더라고. 20만원 위드 피아노? 네네. 아시는구나. 괜찮네. 괜찮다고요? 20만원 비싸요. 20만원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저도 PT 할 때 뭐 돈 내고 하니까 상부상부해요. PT랑 비교하니까 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. 그렇죠. 근데 그 지금 아까 통화 거신 분 여자친구분이세요? 네, 맞아요. 네, 남자친구가 네. 마랑님 되게 팬이라 가지고. 일단은 바꿔 주세요. 그 남자친구분. 네, 여보세요? 님 낮저밤저죠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노코멘트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여튼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막 진짜 되게 걸크러시네요. 말도 잘하시고.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. 마랑 운동 좋아해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쉽지 않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게. 그렇죠. 근데 지금 남성분. 네네.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? 그럼요. 지금 쫄았어요. 지금 쫄았죠, 굉장히. 일단은 그 뭐야. 끊는데. 여보세요. 잠깐만요. 저기 제 여보세요. 저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여자친구가. 끊을 타이밍인 것 같아서요. 끊을 타이밍이에요? 방중간. 네. 그래요? 제가 몰랐네요. 제가 방송감이 좀 없네요. 하여튼 뭐 전화 통화 감사드리고요. 피아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몇 살이세요? 23살입니다. 애기야. 삼행시 한번 해도 되겠어요? 삼행시 갑자기? 아이스크림 밥 한 바 아십니까? 밥 한 바, 오케이. 합시다. 자, 봐. 밥 한 바. 밤. 밤이 들어있는. 봐. 밥 한 바. 꺼지세요. 아, 저, 근데 웃겼다. 아, 이거 전 이상한데. 아, 여보세요? 아님 누구세요? 삼행시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? 에? 삼행시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? 삼행시 아 재밌었어. 오케이 솔직히 나 웃음 없는 건데 니도 웃겼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거야. 오케이 이번에도 웃기면 내가 진짜로 조스바로 하겠습니다. 조스바 조 조스바 스 스 하고 꺼내보니 봐. 밥 안 봐. 너 차단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형님. 저기 여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? 네. 아니죠. 목소리 깔지 마라. 네, 형님. 저 진짜 농담 아니라 고민이 네.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. 아, 고민이 난 내가 고민인데 나보고 지금 들어왔다고? 아, 형님, 한 번만 들어보세요. 한 번만 들어보세요. 진짜 이거는 듣고 깜짝 놀라요. 아, 깜짝 놀란다고 얘기해보세요. 무슨 고민이 있어요? 아니, 보통 그 제가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그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잖아요. 아, 이거 진짜 질문이 여기서 한다고? 아, 들어보세요. 아니,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들어보고 욕을 하세요. 아, 알았어. 그러면 힘을 딱 주면은 농담 아니라 그 고환이 야! 위로 올라가요. 여기가 아니, 무슨 진짜요? 야, 형이 무슨 구성 방송이야? 아니요, 형님. 뽕알이 살짝 위로 올라가요. 야, 고환. 뭐라 그래요? 고환, 고환. 아, 그 고환이 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라 그래야지. 어, 들어갈 수 있어. 느껴져요.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찾아봤어요. 막 헬스 갤러리 같은 데 물어보니까 와, 이제 브랄도 패킹하신다고 이런 이런 것밖에 안 나오고. 아 진짜 아 형님 무슨 웃을 적이 아니에요. 전 그래가지고